자, 또 계속 딸려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삼이동단 라멘의 반력과 부재력도입니다. 자, 먼저 반력을 체크해야 되겠죠? 자, 여기도 VT가 생길 거고, VA만 생길 겁니다. 그러면, 먼저, 뭐, 지금 뭐, H, 여기, B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있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HP가 있고 맞죠? 그런데 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반력 시그마 FX는 0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 따라서 HP는 0이 됩니다. 시그마 MA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자 여기를 잡았습니다. 맞죠? 자, 먼저 이게 시계 방향 플러스 2 마이너스 VD 곱하기 2는 0 따라서 VD는 1kN 올라갑니다. 바로 적읍시다. 2분의 1kN입니다. 그러면 시그마 FY는 0, 위로 플러스. 따라서, 위로 하니까 VA 그대로 할게요. 플러스 1은 0. 따라서 VA는 마이너스 1kN이죠. 그러면,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VA는 1kN이고, 방향은 아래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바꾸고, 1kN.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축방향입니다. 봅시다. A, B, C, D 안에가 마이너스고요. 축방인정 A, F, D. 자, 똑같습니다. 자, 축방향이요. 이 축에는 지금 제로죠. 이 축에는 위아래 인장이죠.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바깥죠. 플러스 방향 1kN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바깥쪽입니다. 그 다음에 SFD. 에이, 비, 씨, 디, 에스, 에프, 디. 이거는 전단 용도는 자 보세요. 먼저 내려왔죠. 그러면 어떻게 안쪽으로 마이너스 쭉 가죠. 여기는 없습니다. 또 여기는 올라가죠. 위로 플러스 1kN. 여기도 1kN. 자, 힘 모멘트 돕니다. 자, 여기는 0이죠. 이게 4m까지 하면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맞죠? 안은 플러스. A, B, C, D.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플러스 4kN/m. 그러면 이거하고 같죠? 쭉 가다가 이점 여기에 쭉 갑니다. 여기까지는 4kN/m. 또 줄어들죠? 2kN. 그리고 이 부분 2m죠? 똑같이 2kN/m 안쪽에 다 풀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자 BMD입니다. BMD
3인용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발력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F대에서 축 방향력, 전단력, 어디가 마이너스다, 어디가 플러스다. 알수 있겠죠? 네. 자, 왜? 이건 내일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또, 모멘트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2022년 5월 28일 안병이었습니다.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